안녕하세요. 당은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제품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뭐 제가 영상에서 제품 소개를 몇 번 해드리긴 했죠. 몇 번이 아니죠. 요즘 제품 소개가 들어온 것 같은데 오늘 제품도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장비는 요만합니다. 작죠? 오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라이트 미터입니다. 라이트 미터라고 하면 빛의 광량 뭐 이런 빛의 정보를 측정하는 장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스탠드 한번 리뷰하면서 빛의 퀄러티나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장비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물론 비싼 장비들 뭐 정밀 계측 장비들은 한도 끝도 없는데 가장 간단하고 리즈너블한 것들은 세코닉에서 나온 라이트 미터가 있다고 그랬어요. 칼라리미터라고도 하고 뭐 빛의 색깔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광량도 측정할 수 있고 CRI 값도 측정할 수 있고 이런 장비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만치 않게 비쌉니다. 우리나라에서 재고가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만약 들어온다 그래도 뭐 대략 한 250만원 300만원은 주셔야지 쓸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요 간단한 장비는 우리한테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은 저렴한 그런 형태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예로 측정할 수 있는 게 빛의 광량을 룩스로 측정을 해주고요, 색온도 깜빡거리는 현상을 측정해 줄 수도 있고요, CRI 값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CRI 값 때문에 이걸 샀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저렴하고 작습니다. 국내에서는 구할 수가 없고요, 저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저렴하게 구매했어요. 대략 가격은 한 40불 정도 합니다. 파는 몰에 따라서 조금 싼 데도 있고 조금 비싼 데도 있는데 대략 한 4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케이스나 내용물이나 이런 것들은 좀 허접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측정해 보니까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어요. 이 오플이라고 하는 회사는 원래는 조명 회사인 것 같아요. LED 조명을 이용한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자기네 제품들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측정 장비도 같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뭐 아주 간단한 뭐 노출만 측정되는 애들도 있는데 제가 구매한 거는 라이트 마스터 프로 3인가 하는 제품으로 CRI 값까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고요. 처음 박스도 처음 왔을 때 좀 실망스러웠던 게 박스가 제대로 안 접혔어요. 좀 밀렸어 프린트가. 뭐 그런 허접한 거는 있지만 뭐 무시하고요. 우린 제품만 좋으면 되니까 제품을 한번 볼게요. 일단 뭐 이런 장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간단하게 우린 필요한 정보만 얻으면 되니까 그 정보만 줄 수 있는 정도면 되죠. 그리고 이런 장비들은 이 오차 범위를 줄이면 줄일수록 가격이 급상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시간으로 눈으로 판단해서 우리는 사진과 결과물을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아주 정밀할 필요는 없어요. 아주 정밀한 거는 내 눈으로 맞춰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눈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 수준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제품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주머니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별거 없어요. 제품 별거 없고 요거는 요렇게 밀면 작동이 되고요, 집어넣으면 멈추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감이나 이런 거는 테두리는 지금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 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플라스틱 사출이 좀 엉성하기는 해요. 마감이나 이런 건 좀 떨어지고요. 더군다나 이 수광부 쪽은 조금 뭐 사출이 좀 이상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 센터에 사출이 들어가 있는데 좀 이렇게 잡티도 좀 있고 좀 긁어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쪽엔 마이크로 USB 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충전해서 사용하는 형태고요. 정보는 핸드폰하고 연동해서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연동은 여기 보시면 안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박스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미리 다운을 좀 받아놨어요. 그 전에 우리 조명 얘기를 좀 해보죠.
이런 걸 이용해서 측정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얘가 측정할 수 있는 게 조명의 밝기, 케빈 값, 플리커링 프리가 되는지, CRI 값 이런 정보를 얘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제품 소개에 나와 있는 걸 보면요, 조명 밝기는 룩스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해서 측정을 하고요, 켈빈도는 CCT 켈빈이라는 측정을 합니다. CRI 값은 RA 수치로 표시가 되고요, 화이트 포인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XYUV라고 하는 랩 좌표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랩 좌표계보다 조금 더 수치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솔직히 계산하고 이런 거 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대충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프리커링에 대한 거, 깜빡이는 거에 대한 것들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몇 가지 좀 낯선 정보일 수 있어요. 빛의 퀄러티를 측정하는데 이 네 가지 정보가 생각보다 중요하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 사용자인 우리가 포토그래퍼나 혹은 사진을 찍는 사람 입장에서 모든 게 다 필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조명의 퀄러티를 평가할 때 이 정보들을 기초로 하면 좋지만 이것들도 정확히 할 필요는 없어요. 대충의 정보들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룩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헷갈리실 텐데 조명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릅니다. 그래서 캔딜라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 다음에 뭐 룩스라는 표현도 쓰고요, 루벤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런데 요 단위들이 좀 헷갈리고 복잡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원칙적으로 따지면 완전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캔딜라가 가장 기초적인 단위라면 뭐 루벤은 캔딜라의 뭐 좀 더 추가적인 정보, 뭐 면적이라든지 3D 공간에서의 그 정보를 더 가지고 있는 거고, 룩스는 거기다가 또 이제 평면적인 요소들, 거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감안한 정보이긴 하는데 중요한 건 밝기를 측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기준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단위들은 기준점을 동일화시켜서 같은 값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룩스는 그냥 밝기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데 있어서 작업 환경이나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만들 수 있지만요, 200룩스에서 500룩스 정도면은 꽤 잘 보이는 공간이구나, 밝은 공간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고요, 눈이 부셔, 이거 빛이 나오네 라는 느낌이 드는 것들은 대략 뭐 한 1000룩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CT라고 하는 정보 중에서 켈빈 값에 대한 정보예요. 이건 색온도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 색깔이 흰색 택의 정보가 얼마만큼 치우쳤느냐를 표시해주는 단위이기도 합니다. 6500K도가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500K도면은 완전히 내가 느끼기에 흰색으로 보이는 태양광 밑에서의 흰색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 숫자가 낮아지면 점점 노랗거나 붉으스름하게 바뀌고, 수치가 커지면 푸르스름해지거나 녹색이거나 바이올렛이거나 이런 색깔로 바뀐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또 표시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라고 그랬죠? CRI 값이라고 그랬죠? CRI 값은 빛의 광원이 얼마나 태양광과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은 빨주, 노초, 파남, 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7가지 색깔을 풍부하게 다 표현할 수 있는 광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인공광원은 이 색깔들을 다 표현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표현할 수 있는 광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를 쓴다든지 비싸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LED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많이 메이크업했어요.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도 높은 CRI 값을 갖는 그런 조명 등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됐는데요. 문제는 우리 인간 눈으로 봐가지고는 얘가 좋은 광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CRI 값, 다시 말해서 태양광과 비교해서 얼마나 태양광과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CRI 값이라는 정보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LED에서 그냥 밝기만 표시되어 있는 LED일 경우에는 대부분 CRI 값이 75에서 80 정도 되는 광원입니다. 100이 기준점인데요. 태양광이 100이라고 그러면 한 75% 80% 정도밖에 색깔을 재현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는 높은 CRI 값을 가지는 LED들이 따로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명칭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셨던 스탠드도 서울 반도체에서 만든 LED 광원, 햇빛과 유사한 광원을 사용해서
좀 더 좋은 색의 퀄리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XY UV 좌표에 의한 색 포인트인데요. 이건 화이트 포인트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전체적인 색깔이나 이런 것들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영상을 찍거나 그럴 때는 이런 차트들 있죠. 이런 차트들을 이용해서 확인하셔서 색을 보정하면 되니까 XY UV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플리커풀이라는 기능이에요. 요게 최근에 막 이슈가 되는데 이건 뭐냐면 초기에 만들어졌던 LED 같은 경우에는 빛이 밝기가 계속 켜져 있는 게 아니라 깜빡깜빡깜빡깜빡입니다. 물론 사람 눈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빠르게 깜빡거려요. 근데 이게 사람의 눈에 피로도를 증가시켜주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최근에는 플리커풀이라고 해서 깜빡임이 적은 이런 조명등이나 혹은 모니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40불밖에 안 합니다. 싸죠? 요거 한번 써볼게요. 요거 써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 장비를 이렇게 빼서요. 활성화 시키고요. 제가 핸드폰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이미 깔아놨어요. 그래서 예, 라이트미터 프로라고 하는 요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해서 여기서 스타트를 누르면 측정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광원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룩스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CCT라고 해서 색온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CRI 값 RA 98.1 나오는데 지금 어우 훌륭하네요 지금 광원이. 그 다음에 XY UV 좌표축에 대한 숫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실시간으로 지금 측정되고 있어요. 제가 스탑 버튼, 여기 스탑 버튼이 아니라 원래는 스타트 버튼인데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장비를 인식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 저쪽 광원이 있으니까 위에 제가 보통 테이블 책상에서 쓰는 걸 한번 측정해 보면 밝기는 지금 3000 룩스 정도 나오고요. 높낮이에 따라서 밝기가 막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큰 의미는 없는데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CCT는 6000 정도 나와요. 6000 켈빈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RA 값은 90 정도 나옵니다. 이 조명이 90 정도 나와요. 이 스탠드는 제가 만든 건데요. 처음에 만들 때는 하이 CRI 값 갖는 LED를 못 구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그래도 좀 높은 거라고는 했는데 그래도 한 80대 후반 정도 되는 걸 썼다가 밝기가 좀 어두워서 제가 하이 CRI 값 갖는 LED를 좀 더 구매해서 두 줄을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 LED는 맛이 갔고요. 최근 것만 지금 살아있는 편이다 보니까 아주 높은 값이 나오는 것 같아요. 90 정도면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저 조명, 우리 지금 촬영용으로 쓰고 있는 조명이 있는데 저 조명은 한 150 룩스 정도 나오고요. CCT는 지금 5700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저 조명을 5800 정도로 맞춰놓고 쓰는데 그 정도가 되고요. CRI 값은 무려 98.4가 나옵니다. 와 이거 대단하네요. 프리커프리 기능은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노 리스크라고 뜨는데 요거는 지금 프리커프리 안전하다 이 정도면은 눈에 거슬리지 않을 거다 라는 거고요. 옆에 로우 데이터를 보면 얼마나 깜빡이는지 요 그래프가 보여요.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진동처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요걸로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프리커프리 측정을 한번 해보면 얘는 하이리스크로 나와. 얘 되게 깜빡이네요. 얘 갈아야겠는데? 약간 이렇게 좀 완만하게 천천히 이게 빨리 진동을 하면 이게 텁이 짧기 때문에 깜빡이는 건 못 느끼는데 부드럽게 만들어지면 이게 깜빡이는 게 더 훨씬 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별론 것 같고 그 다음에 뭘 해볼까요? 스탠드를 한번 해볼까요? 스탠드 우리 스탠드 전에 한번 리뷰해드렸던 스탠드가 있는데 밝은 모드로 해서 얘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요 앞쪽에 놓고 하면 조금 더 가까우니까 프리커프리를 하면 노 리스크 뜨고요. 요렇게 진동 모양이 나옵니다. 한번 더 측정을 해 볼게요. 이제 안정화 되고 났더니 조금 더 밝기 폭이 넓기는 하지만 리스크는 없다 라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초기 정보 값을 좀 보면 요 앞에서 하면 19,000 룩스 정도 나오고요. 오 어마어마하게 밝네요. 그 다음에 4800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지금 화이트 모드가 4800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RI 값은 무려 RA100입니다. 오씨 좋은데? RA100까지 나오네요. 아 광원의 품질은 좋네요 정말. 색온도는 좀 아쉽지만. 모니터도 한번 측정해 볼게요. 모니터 측정은 모니터 화면을 흰색으로 만들어 놓고요. 요거는 지금 제가 전체 화면을 흰색으로 놓고 요쪽만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지금 이 화면이 170 룩스 정도 나오고요. 5200, 5300 켈빈도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RA 값은 90 정도 나오는 빛을 뿜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그 백라이트 조명이 이 확산판을 통해서 나오는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프리커플이죠. 이것 때문에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모니터에 프리커플이가 얼마나 잘 되나. 얘는 그래도 노 리스크로 뜨네요. 그러나 진동폭은 그렇게 싹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예. 진동폭은 되게 밝기가 낮은 데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는데 어쨌거나 노 리스크 안에 들어온답니다. 스탠다드에. 요렇게 한번 측정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요거 재밌네. 데모는 요 정도로 해보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린 제품은 요겁니다. 이거 오플이라고 읽어야겠죠? 읽기가 좀 애매한데 오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브루투스 기반의 라이트 미터입니다. 그런데 룩스라든지 그 다음에 케빈도라든지 그 다음에 플리커링이라고 그러죠. 플리커프리 맞죠? 이거랑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CRI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장비, 요 저렴한 장비가 있다 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장비나 이런 것도 계속 테스트하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잘 이용해서 리뷰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명의 중요한 요소들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아주 간단하고 저렴한 장비도 한번 알아봤어요. 요거 뭐 제 돈 주고 산 거니까 뭐 광고 아니고요. 만약 구매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는 하나 남겨놓을게요. 근데 그 링크가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고요. 거기서 뭐 제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라고 생각돼서 갖고 나왔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잊지 마세요. 구독하기 좀 해주세요. 요즘 구독하기가 안 늘어요. 좀 더 좋고 풍부하고 다양한 이야기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